실크 아무 이상이 없는 실크입니다. 뭐 앞뒤로 보여주셔도 되고 이거를 흔들면 사람의 눈은 움직이는 물체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 이쪽 손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 손이 볼까봐 이쪽 손을 볼까봐 이런 분들 많아요. 달달달 털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겠죠. 근데 이걸 딱 가리세요. 이렇게 가리고 내리면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하면 보이지만 틀면 암호예요. 그렇죠? 자, 여기 실크가 있습니다 할 때 이 손은 가만히 놀지 말고 손가락을 빼세요. 이렇게. 빼서 중간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손가락 번갈아가면서 넣되 엄지를 한번 넣고 빼서 검지를 한번 집어넣으세요. 사람들은 마지막에 넣은 손가락을 기억해요. 마지막에 뭔가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보통은 이걸 해서 이걸 같이 뽑아내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거의 습관화 되는데 보통 하나, 둘, 셋 하면서 넷, 다섯 이렇게. 그리고 몸을 틀어요. 몸을 이렇게 하면 이게 두 개가 다 감시가 되거든요. 사람의 눈이, 그죠? 두 개가 다 보여.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눈 하나가 이제 눈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손 하나를. 그죠? 그리고 손 질 때도 이렇게 짓지 마시고 이렇게 짓어요. 손톱 보이게.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있어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없어도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새끼부터 자, 없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약간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하는 거는 사소한 것 때문에 그게 판가름이 돼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저기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을 시키세요. 이쪽에다가 신경 못 쓰도록. 그리고 그럴 때 이거를 빼요. 그러면서 뭔가를 잡아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해서 아까 집어넣었던 실크를 그냥 확 꺼내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왜 천천히 하죠? 그래야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을 시간을 보죠. 그죠? 확 빼버리면 손가락 집어넣어야 돼요. 빨리 이렇게. 그러면 티가 많이 나니까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흔들다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기 좀 어렵다 그러면 이쪽 손을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같이 잡고 나오면 돼요. 아셨죠? 네. 별로 뭐 재미는 없는 것 같네. 보니까. 너무 그렇네. 이건 설날의 용돈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 솔직히 내 자 그쪽에서 만 원짜리를 막 주고 이러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손주들도 우리 할아버지가 마술로 돈을 주더라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받으신 비눗방울은 시중에서 파는 비눗방울입니다. 이거는 왕구점이나 이런 데가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껴서 드린 것이고, 자, 요거는 이렇게 여기 비눗방울을 할 수 있는 요거를 넣어왔어요. 그래서 덩팁 큰 거 하나에 작은 거가 이렇게 합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엄지손가락에 딱 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엄지손톱이 너무 넓어가지고 웬만한 덩팁은 안 맞아요. 그 천재 손톱 맞아요. 대학 다닐 때 학과 교수님이 나를 급하게 찾는다 그래서 갔더니 왜 붙여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교수 사무실을 이전을 했는데 속보고대 앞정이 안 들어간다고 나보고 앞정 좀 봐달라고 실망을 했더니 자 여기서 똑같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이건 더 이상 아니고 와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살짝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요것만 안 보면 되니까 요 오른쪽 손으로 이거를 감싸쥐고 요걸 빼요. 요거 끼워놓고 있으니까 빼서 여기서 불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불면 여기에 비눗방울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비눗방울을
그만큼 정도 넣어놓으시면 돼요. 넣어놓고 담갔다가 빼면 여기에 이제 비눗방울이 붙겠죠? 그리고 후 불면 비눗방울이 아주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딱 해서 35,000원을 팔아요. 35,000원에. 그 사람들이 재밌어서 샀는데 이걸 보고 너무 비싸다고 막 뭐라 그런데요. 이게 너무 비싸다. 싸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의뢰를 받고 만들어서 해보니까 뭐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눗방울의 그 성분이 물엿 성분이 들어가요. 물엿 성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비눗방울 하게 되면 바닥에 그 물엿 이게 나중에 끈적끈적해져서 다 물걸레 청소를 하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 시범 보이는 거를 좀 자제를 하고 쉬운 거니까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비눗방울 용액을 타서 띄워 놓고 그럼 이제 안 셉니다. 안 세요. 잠깐 보여주시고 돌아서서 이걸 탁 뺀 다음에 후 불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불면 비눗방울 용액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꽂았으면 이렇게 부세요. 이렇게. 그럼 떨어져도 이 안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면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시죠? 안 보이니까 후에서 불고 다시 또 담궜다가 또 빼고 담궜다가 빼고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벌써 거의 다 잡아먹었네요, 제가 시간을. 자,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뭐